자, 이번 시간에는 이 다음 클라우드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제가 쓰고 있는 환경은 윈도우이기 때문에 저는 윈도우 버전을 설치할 거고, 뭐 리눅스나 맥이나 이런 다른 환경이시면 그 환경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 방법은 별게 없으니까요.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 다음 클라우드로 가보시면 제가 저번 소개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 PC 싱크 프로그램 다운로드라고 하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저는 윈도우 버전이니까 윈도우용 다운로드를 해서 설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스톨을 할게요. 다음 클라우드 실행을 누르고 선택하고 마침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인스톨이 끝났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의 다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PC의 이름을 지정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그냥 두시면 되고요. 싱크 폴더를 지정을 하는데 싱크 폴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음 클라우드가 지정한 폴더를 폴더에다가 여러분들이 파일을 위치시키게 되면 그 파일이 서버로 전송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폴더의 위치를 바꾸고 싶으면 여기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위치를 변경하시면 돼요. 저는 기본 위치를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누르고 그리고 닫기 버튼을 하면 됩니다. 자, 윈도우 같은 경우는 다음 클라우드를 설치하면 윈도우 7인 경우에는 다음 클라우드라는 줄여찾기가 만들어집니다. 다음 클라우드 줄여찾기로 들어가 보면 다음 클라우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 제가 만든 파일을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OpenTutorials.org라고 하는 요것은 이 다음 클라우드에 제가 등록해놓은 요 디렉토리입니다. 그래서 설치가 끝나자마자 요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을 제 컴퓨터로 다운로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클라우드를 설치를 하게 되면 요 밑에 그 시스템 트레이 버튼이 위치하는 곳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버튼이 그 생겨나는데요.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다음 클라우드의 디렉토리 이동을 하고요. 오른쪽 클릭을 하면 요 다음 클라우드를 현재 용량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고 뭐 싱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로컬에 있는 컴퓨터, 자신의 컴퓨터와 다음 서버에 있는 컴퓨터의 차이점을 갖게 만드는 게 이제 싱크가 되는 거죠. 싱크를 다시 한다거나 일시 중지를 하거나 폴더를 여거나 뭐 최근에 변경된 파일을 본다거나 환경을 설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여기 있으니까요. 요 여러 가지 옵션들을 이것을 통해서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